아니라니까? 미안. 에? 나는 네가 그렇게 싫어할 줄 몰랐어. 제이랑 윤주아이다. 아, 또라이? 그 왜 김사나랑 강혜준 동생이라고 우기고 댕긴다고. 그 나도 들었다. 마음에 안 들면 행패 부린다 카더라. 야 맞다 맞다. 맞다. 아니에요. 주원이 그런 애 아니에요. 오버하지 말고 일하라. 매일 직접 겪은 게라 말하는 건데. 미안나. 안 다친나? 응. 일로. 야 무릎 봐라. 피났다. 피받았다. 피났다. 아니야. 내가 안 그랬어. 저번에 나도 연못에 미란도 연락했다. 야 완전 상습적이다. 한번 가야 된다. 니들도 다 증인이다, 어? 알겠지? 일단 양호실 가자. 사과는 끝까지 안 하네. 사과할 게 있어야 사과하죠. 사과 안 한다. 딴 것보다 독하다. 진짜 무섭다. 진짜 독하다. 미안하다, 케라.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? 네가 밀었어? 아니, 내가 안 밀었어. 진짜야. 내가 밀은 거 본 사람 있어? 야가 행패 부리고 다니는 거 모르는 사람도 있나? 무슨 행패? 연못 빠진 거? 그거 전우 사장 여기서 다 말해? 괜히 이상한 소문 퍼뜨려서 애들 괴롭히는 것도 학폭으로 신고 가능한 거 알지? 게다가 희준은 내년에 서울대 가려는데 학폭위 같은 거 걸리면 생각보다 귀찮아질 수도 있잖아. 그지? 나는 별말한 거 없는데. 그럼 됐네. 가자. 미안하다라고? 와 청국장이다. 아, 이야, 아, 음매 다 죽어. 애들 따로 먹어. 맛있게 드세요. 오늘은 혜준이가 제인이구나.